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종교시설의 비대면 전환을 비롯해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실내외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동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검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민 자전거 타기 대회가 전격 취소된 것을 비롯해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고 물놀이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경상북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노래 연습장과 뷔페 등 13개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토록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와 미사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운영 중단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시군을 인구 기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고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틀 연속 또는 일주일에 사흘 이상 발생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되도록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확진 환자 또는 접촉자가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